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오늘 기업 리뷰 SK이노베이션인데요.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오늘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약 7%가량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일단은, 이 폭스바겐에서 뉴스 보시게 되면 폭스바겐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이제 각형 배터리를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이제 파우치형 2차전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제 각형 2차전지를 싼다고 합니다. 파우치형을 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형 2차전지를 줄이고 중국형 2차전지를 많이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각형을 위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테슬라를 잡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폭스바겐으로서는 중국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는 테슬라의 제동을 걸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 꼭 했다고 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파우치형을 줄이고 각형으로 간 이유도 있고요. 지금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약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도 약 7.8%, 7.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소폭 비교적 작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중심이긴 하지만 각형 2차전지 배터리도 각형 배터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을 조금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형 중심이었던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폭스바겐 측에서 이제 각형으로 갈아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테슬라의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 한국 기업 내부적으로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LG 화학 측에서는 그 2차전지 사업 영업 비밀을 유출하면서 가져갔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일부 배터리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향후 10년간 SK 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오면서 지금 오늘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한국 내 기업에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이 폭스바겐 또한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갈아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타기도 했지만은 LG화학과 지금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주의 공장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10년간 이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기한이 이번에 오는 4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약 2,600명 고용할 것이라는 예정을 하고 있고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억 달러, 약 3조 원을 투자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는 이 관련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LG가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지아주에서 대통령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이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와야지 고용 인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10년간 SK 배터리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거부해 달라고 두 번째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을 막기 위해서 LG가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LG가 조지아주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가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할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8천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3조 원대 합의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합의금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이게 합의가 될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LG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신뢰감이 글로벌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납품하는 이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모두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빠르게 이제 합의점을 찾고 합의를 해 주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다시 끌어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를 잃으면서 나머지 소부장 재료들도 모두 하락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두 기업이 합의점을 찾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줘서 중재를 하게 하면서 이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합의점을 조금 찾아줘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분쟁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두 기업 모두 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납품하는 이제 소부장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모두 다 타격을 입으면서 국가적으로는 2차 전지 한국의 2차 전지라는 이제 신뢰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정부가 개입에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하면서 이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합의점 조금 잡아다 주어야지 다시 한번 2차 전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신뢰도 회복하면서 주가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차트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실 텐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LG 화학과 소송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패소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합의금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사건까지 나오면서 폭스바겐도 등을 돌리게 되면서 지금 약7%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아무래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는 합의점만 잘 찾고, 그리고 미국 10년, 이게 제일 큽니다. 미국 10년간 미국의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크는데요. 그게 빨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LG화학이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개입하면서 합의점을 어느 정도 적당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제 합의를 하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주가도 반등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 구간 잡자고, 잡아보면 일단은 1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선이 이제 20만원대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이탈하지 않고 이 부분대에서 지지 받으면서 반등 주는지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강하게 다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약 17만 8천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원대에서 꼭 반등을 해줘야지 17만 8천원대까지 하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서 반등 주는지 그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추세선 그려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 뚫어내면서 하락 추세 이 부분에서 뚫어내면서 다시 상승을 해줘야지 추세 전환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언제 뚫어내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빨리 빠르게 합의점을 찾은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린 이후에 이 추세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제 소송 문제 이런 거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이제 LG SK 말고 각형 배터리를 쓴다 이런 기사를 보자마자 아 우리나라 이차전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LG화학 또한 같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빠르게 합의점을 잡으면서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합의점 잡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리뷰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합의점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개입해주면서 어느 정도 중재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이노베이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매도하면서 약 7% 정도 하락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약간은 매수세로 돌아서 줘야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조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이제 20만원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RSI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 너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 나올 때마다 제가 리뷰하면서 차트 계속 할 테니까요.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술력 자체에 자신만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가가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상을 안 하고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딱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반등은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요소들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 20만원 구간대에서 그래도 반등 주면서 약간은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추천에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시 시황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